은신인 거 모르지 않을까? 몰랐지 이 녀석아. 어? 몰랐으면 죽어야지. 가버려. 은신인 거 몰랐지? 어? 모르면 죽어야지. 조합을 좀 볼까? 피즈 제드와 빅토르 베인, 템을 뭘 갈지 벌써 고민이 되는데요, 이거는? 증강 봐야 되니까, 그죠? 아레나의 가장 재밌는 점, 템이 다가 아니다. 증강 또 맛있는 거 나오면. 제드와 피즈, 잠깐만. 제드를 노려야 하긴 할 듯? 제드를 먼저 좀 노려보죠. 물론 못 이길 확률이 매우 높음. 아니, 매우 높은 게 아니라 못 이김. 그래도 열심히 싸워봐야 될 거 아니야. 아, 이게 안 나오니. 근데 초반은 어쩔 수 없음. 그냥 쳐. 어? 잠깐만, 플레이 증강. 전투가 시작될 때마다 무작위 아이템 얻습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돌진 도약 전멸 순간이동 스킬의 스킬 가속이 200만큼 증가합니다. 나쁘지 않은데? 6렙부터 거의 3렙궁? 이거다. 돌진으로 가자. 오, 풀타임 1.5초 레전드. 미쳤는데? 1렙궁이 거의 3렙궁이요. 자, 근데 아직 돌진이 없음. 아직 없긴 함. 아니, 이거는 대기가 없었잖아요, 님들아. 아, 아니, 건무였네. 빅토르 복원, 피즈가 스킬 가속, 제드가 대지의 각성, 죽음의 순환. 가렌도 보석 건틀리시네. 신발은 뭐 망한신을 갈까요? 오, 거의 유사 16렙. 괜찮은데? 저 따그라습, 이거 그냥 도망다니면 돼. 봉으로. 뭔 느낌인지 알겠죠? 그냥 최대한 도망을 가는 거야. 어, 뭐야. 가세요. 이게 가세요. 이게 아니, 이게 왜 맞음? 왜 이러세요? 그냥 계속 도망을 가. 이게 맞음. 이러면 뭐가 될 수도 있겠지. 파이팅해. 나이스 트라이. 초반은 이게 맞아. 하사디는 초반에 이게 맞아. 뭐 가죠? 조형으로 가자. 제드가 대지의 각성. 제드를 최대한 먼저 노려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숨어있죠? 처음에는. 어, 안 맞았다. 오케이. 어, 좀 빡센데? 미안. 괜찮아, 아직 체력 많아. 체력 몇이야 우리? 어, 아직 10이야. 괜찮아, 아직 더 줘도 돼. 증강을 좀 더 보자고. 불사의 날, 이거 같은데? 현재 공격 어둠 수확. 어? 이거다. 무법자의 투지, 이거로 방어 마저를 좀 쌓은 다음에 싸우면 좋겠죠? 공을 쓰면 동첩이 되니까. 빅토르를 먼저 노리는 게 나으려나? 여기 숨죠. 빠지면서. 이거 다 먹어 일단. 할만한데? 좋습니다. 너 일로와 이 녀석아. 뭐 어떡하게. 오케이, 죽자. 가버려. 다음. 아, 여기 이길 수가 있나 근데? 잠깐만, 가렌이 극딜이거든요? 가렌 먼저 노려볼게요. 핵 좀 싸우면서.
가렌을 먼저 노려야 될 듯? 왜 또 우리야? 너 극딜이잖아 이 녀석아. 어? 너 탱가렌 아니잖아. 뭐 어쩔 건데. 해서 먹고 딜 해주고 딜 해주고. 자 천천히 마나 채우면서. 어? 이게 안 맞아? 잠깐 패시브 가버려. 다음 여기 숨어있죠. 이것도 여기 숨는게 전략임. 아 오케이. 자 풀피내는거 나쁘지 않아. 야 이건 좀 아 아 아 비상. 괜찮아 증강 좋은 거 뽑으면 돼. 증강을 뽑아보자. 어 아니야 투명 상태가 됩니다. 스킬 가속이 1.5배만큼. 아 이건 별로 같은데. 투명 성공권을 얻어야 되나. 별로 가자. 이게 맞다. 은신으로 가겠습니다. 가운데 두 개 일단. 깜짝 놀랐지 이 녀석아. 어? 몰랐지 그냥. 뭐 어쩔 건데. 어? 가버려. 뭔데 은신? 이 투명 상태는 비전 탐지기로도 탐지가 안 된대. 레전드인데? 차코 Q구나 그냥. 그냥 이거 진짜 좋은데요? 제드 피지 상대로 성공공인 중요하거든. 한번 관전을 해볼까요? 냅다 공 써버리네. 풀이 짧으니까. 와 센 거 봐 피지. 뭔 안 되게. 어? 할만한데? 와우. 어 근데 빅토르 죽음. 뭐야 이거 비에곤 모임? 뭐 먹었나? 아닌데. 어 베이나 진 것 같아. 네 침 6레벨 궁쿨 0.58초 레전드. 은신인 거 모르지 않을까? 몰랐지 이 녀석아. 어? 몰랐으면 죽어야지. 가버려. 은신인 거 몰랐지. 어? 모르면 죽어야지. 이거는 좀 이거밖에 없다. 다 별로긴 한데 홍콩이밖에 없네요. 키즈한테 풀딜 넣고 시작하는 게 나은데? 그죠? 이게 맞다. 봐요. 어? 어쩔 건데 이 녀석아. 어? 어? 잠깐만. 좀 천천히 하자. 저 은신도 쿨 돌거든요 이제? 유미 힐도 있고. 뭐 천천히 하면 내가 이득이라고? 저 조냐도 있어요 심지어. 피하면서 피하면서.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잡으러 갈게 이제. 은신 안 보이지? 어? 같아요. 네 좋았습니다. 우승. 은신 좋네. 이거 선공권이 중요하거든요 칼대 칼에서는. 이거 맛있네. 아니 수고했습니다. 어쩜 좋니 이거. 아
아, 그... 처음은 이게 맞아. 아군과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주물력 70 증가합니다. 이거밖에 없는데? 어? 최대 체력이 만화의 절반만큼 증가합니다. 이거 나쁘지 않다. 얘 만화템 많이 가니까. 피하고. 아. 다 피해도 짐. 근데 카사린은 그게 맞아. 아. 카사린 이게 맞지. 템을 부여왕이 낫겠죠 아무래도? 이번 판도? 그게 국밥이려나? 어 부여왕이 낫다. 부여왕으로 갑시다. 오케이. 슬로우 걸면서 깨 주면서 꿀렘에 먹어주면서 딜 해주면서 아. 아. 나이스 트라이. 아쉽다. 어? 잠깐만. 플래티넘인데? 스킬 사용 시 화상 효과. 별로다. 미친 과학자로 갈까? 에이, 나 모르겠다. 몰라, 몰라. 일단 고르고 봐. 대지 써봤는데 별로더라고, 저번에. 조금의 짐. 레전드. 아니, 개귀여운데, 님들? 미니 카사딘 됐는데? 유미보다 작아요, 카사딘이. 유미보다 작아짐. 아, 부여왕 콜 돌리기가 너무 어려운데? 근데? 아, 까비. 일단 딜해. 방역 딜. 유미 화이팅! 까비. 나이스 트라이. 지금 체력 몇이야, 6? 한 번 더 질 수 있나? 한 번 더 질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이겨야 되니까, 라바도 먼저 사보자. 또 작아짐. 귀엽긴 함. 오, 카사딘 개귀여워짐. 귀엽긴 해. 아, 이게? 아, 에반데? 너무 센데, 이거? 에바. 아니, 이게 클릭이 안 돼. 보임? 아, 좀 아쉽네. 아, 너무 아깝다. 까비. 일단 도망가. 안돼. 어? 나이승. 아니 이게 왜 이기냐? 좋습니다. 어 이러면 좀 가능성이 생겼는데? 루시안 제이스? 얘넨 이길만하지 이제. 거의 뭐 없잖아. 신비한 주먹, 건무. 루시안 먼저 노릴게요. 제이스 건무라서. 여기로 숨어볼까? 아니야 아니야. 도망가자. 입니다. 어쩔 건데 이제. 검무 써봐. 쓰면 어쩔 건데 이 녀석아. 죽으라. 다음. 증강인가? 7초마다 자동으로 주변적을 1초 동안 속박합니다. 잠깐만.
어? 12초 동안 검은 보호 막. 이 옷은 뭐해? 아이템 및 지속피해. 아 지속피해. 어? 주물력 70? 이건 뭐임? 한번 해보자. 뭔지 몰라. 아 춤추는 거 숨어서 춤을 춰보죠 그러면. 하사린 도망은 잘 가니까 여기서 쳐. 야 모른다 모른다. 야 추는 중. 야 됐다 됐다 풀스택. 어? 오케이. 응 풀스택이야 이미. 도가샘. 가버려. 카이팅을 좀 해야 될 듯? 어 상대로는? 싸워볼까 한번?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 얘는? 가버려. 바보 같은 녀석. 템을 신지드가 탱템이 있나? 없잖아 그죠? 아 근데 제드가 있다. 공허 갑시다. 준비운동 하면서 하자. 어 이게 맞아. 아! 바로 들켰네. 가세요. 갈게요. 어쩔 건데 이 녀석아. 엘모 빼고 준비운동 한번 하고. 응 스택 쌓고 있어. 거셈. 뭐야 이거 보임? 뭐 먹은 건가 이게? 어 포션 먹으면서 할게. 너 뭐 없잖아. 춤도 좀 추면서. 어쩔 건데 이 녀석아. 어? 죽어야겠지. 다음 16레벨. 뭐 혹시 모르니까 조니 하나 살까요? 이거지 준비운동은 이거지. 어 커졌다. 징징징징징. 제드야 너 가면 얘 죽어. 내가 어떨 건데 이 녀석아. 누구라. 힘 좀 쳐주고. 어디 있을까. 아 여기 있네. 누구세요? 되지. 신지드 마지막 채팅 제드. 과연 다음 말이 뭐였을까 정말 궁금하네요. 제드 그냥 한마디. 아, 수고했습니다.